지난 시간에는 그 단전을 공부했어요. 단전. 단전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단만 읽으면 극회의 절반은 안다는 거죠. 이제 오늘은 이제 상전입니다. 298쪽 읽어보죠. 상알천행이 건하니 군자이하야 자강불식하나니라. 대하상은 해일계지상이요 교하상은 해일효지상이니 제괴계취상이위법하니라. 건도부육지상이 지대하야 비성이니면 망능체하니 용인계 가취법야라. 고로취기행건이니 시건이 고조기 견천도야람. 군자이 자강불식은 법천행지건야람. 상자는 괴지상하양상과 급양상지유표님 주공소계지사야람. 저는 건폐지사냐니 범중괴의 개취중으로됨 차토불연자는 천일이랍. 단언천행제 견기일일조하고 이병이래우일조하얌. 약충복지상이니 비지건이면 불능야람. 군자법지하야 불이인욕으로 해기천덕지강이면 즉차강이 불식의람. 참용부룡은 양체하야오 양기제하니 군자처미하여 미가용야람. 양은 위구요하는 위장이람. 현룡제전은 덕시보야오. 현어지상의 덕화금물하니 기시보야람. 종일건거는 반복토야오. 진퇴동식을 필이토야람. 반복은 중복천행지의람. 혹약제연은 진부구야오. 량카이신하야 적기시즉무구야람.
다이진이 불필진야람. 비룡제천은 대인조야옴. 대인지비는 성인지사야라. 주는 유착야람. 항룡유회는 영불가구야옴. 영즉편이니 유회야람. 용구는 천덕은 불가미수야람. 용구는 천덕야라. 천덕은 양강이니 부용강이 후손이면 즉화의람. 언양강은 불가이물선구로 육양개변이 길이람. 천행이하를 선유위지대상이라고 잠룡이하를 선유위지소상이라니 후방차람. 이제 상이 있는데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상을 보라겠지요. 개를 뽑고 나면 그 개의 형상을 보라겠어요. 근데 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건괘는 위에 있는 괘도 하늘괘, 밑에 있는 괘도 하늘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의 상이 있고 이제 298쪽에 있는 그 상활 천행이 건하니 그것은 큰대자 대상이라 하고, 그 뒤에 가면 잠룡 무룡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건 그 효에 대한 거지요. 소상이라고 그래요. 상활 천행이 건하니, 그럼 이 건괘에서는 무슨 상을 보느냐? 하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운행하는 것이, 천도가 운행되는 것이, 건하니, 건장하니, 아주 잠시 잠깐도 쉴 줄 모르는 그런 건장함을 갖고 있으니, 군자 이하야, 그런 상을 보고서 군자가 이용할 때는, 여기 써 있잖아요.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이용하느냐? 자강불식하느니라. 자기 스스로 계속 강해지는 노력을 할 때 그치지 않는, 하늘이 그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이 건괘의 상을 이용하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 자강불식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아, 자들 때고 빼는 거지. 여보세요? 오늘 7080 한대. 그 강할 강자와 여기 있는 강자는 사실은 같은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강자는 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밭 같은 것을 거기 가다 그치는 게 아니라 넘고 끊임없이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밭전자를 쓴 거고. 그러다 보면 중국에 보면은 이게 거기가 분명히 지역이 발생되게 했던 그 지역 자체가 평야가 한없이 넓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자기 이제 학문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자기 채찍질을 하는 사람들 방에는 자강불식이라는 성어를 잘 써놔도 참 어울리는 구절이에요. 좋은 구절이에요. 전 보세요. 괴하상은 해일괴지상이요. 이 괴하상이라는 것은 한괴 바로 밑에 있는 상이에요.
그리고 효화상은 효 밑에 매 효마다 상을 달았는데 상화 이렇게 썼는데 그것은 해 이류지 상이니 그 한 효의 상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 제괴 모든 괴들이 개취상이위법하니라. 모든 괴들이 이거 이런 상황에서 그 상을 취해서 법칙으로 써먹게 해줬다. 근데 건도 이 덮을 붓자로 해석을 할게요. 건도 부육지상이 시대하여 하늘의 돈은 어떻죠? 우리 머리 위에 있잖아요. 모든 만물의 머리 위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덮을 부 기를 유 덮어 주는 지붕 역할을 하면서 모든 생명체를 길러 주잖아요. 부육의 그 상이 시대하여 지극히 크다는 것은 끝없이 크다는 것. 커서 비성인이면 막는 채 아니 성인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능히 체득할 수가 없어. 그러니 개 욕인개가 취법이라. 성인이 천행이 건한이라는 그런 상을 그 세 글자를 취해서 군자는 그걸 법받을 때 자강불식해야 된다라고 해줬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지역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신 거다. 그래서 상으로 풀어놨다는 거예요. 고로 취기행건이니 그래서 성인은 뭘 취했냐면 그 행건 그 행은 운행이 됐잖아요. 하늘의 운행이 건. 잠시 잠깐도 지칠 줄 모르는 그런 건장함을 취했을 뿐이니 지건이 지극히 건장함이 고조기 견천도해라. 지건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좋기 천도를 보았다라고 할 수 있다. 천도의 실체가 거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 군자 이 자강불식은 군자가 그 상을 보고서 이용할 때 자강불식 스스로 강해지는데 그치지 않는다라고 한 그 말은 법 천행지 건자예요. 천행의 건장함을 법받아서 실천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역을 점을 쳐서 건깨가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볼 게 뭐냐면 건은 하늘이다. 그러면 이 건깨에서 주는 정말 주는 큰 가르침은 뭘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라. 그 말이 일단 반 이상은 주는 거예요. 그죠? 천행이 건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괴의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본의는 어떻게 풀었냐면 상자는 괴지 상하 양상과 이 상이라는 것은 이게 소송괴 두 개가 모아져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상도 있고 이거에 대한 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하 양상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괴와 맥괴 상괴와 합괴의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위에도 하늘괴 밑에도 하늘괴 천천이니까 하늘의 상만 피했다 해가지고 그것도 있는가 하면 요거 하나씩 상괴와 합괴의 상도 있는가 하면 두 개 합한 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급 양상지 육효니 두 상의 육효에 해당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공소계지사라 거기에 상화이라고 붙인 것들은 전부 다 주공이 그 상에 대해서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천은 건괴지 상냐니 여기 하늘천자 천이라는 것은 건괴의 형상이란 말이죠. 그러니 범중괴 개취중의로다. 이 건괴와 본괴 그리고 팔괴가 있지요. 여덟 개가 중첩된 거 있잖아요.
그 8괘를 제외한 모든 괘는 56괘인가요? 그거는 전부 다 이 중의 두 가지 의미를 취해야 되죠. 두 가지가 겹친 거니까, 달라지니까. 그랬지만, 차, 독, 불연자는 여기에 유독 그렇지 않은 것은 천일이라. 하늘은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 하나만 취했다. 단, 언, 천행, 즉, 그래서 단지 하늘이 운행한다라는, 하늘이 행한다라는 그것만을 취했은 즉, 그것만을 말했은 즉, 견기 일일 일주하고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명일에 우 일주하야 다음날 또 한 바퀴를 돌아서 약 중복지상이니 마치 중복되는 상이 있는 것 같다 말이죠. 그러니 비직언이면 불능냐라. 지극히 건장함이 아니라면 능치 못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더라. 이거죠. 견자를 그렇게 해석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군자 법지하야 군자가 법을 받아서 그걸 본받아서 불이 인욕으로 핵이 천덕지 가리면 문제는 요거예요. 인욕으로 자기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으로서 그 천덕의 굳센 것을 해치지 않는다면 주역을 읽을 때 요런 자리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즉 자강이 불식이라 그렇게 된다면 스스로 강해져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거기 299쪽 마지막 동그라미 하나만 보고 갈게요. 299쪽 마지막에 있는 동그라미 있죠. 건건 불식자는 체요. 건건해서 그치지 않는 것은 본체를 말하고 이방 원래하고 해가 가면 달이 오고 한왕 설해자는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는 것은 용인, 그건 용이에요. 그러니 체가 갖춰져 있으면 용이 있고 용이 있으면 체가 있어서 선후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늘은 사실은 봄이 온다고 봄이 먼저냐 여름이 먼저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계속 서로 물고 물리는 본체와 용도가 같이 돌아가더라 이거죠.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거기 안정호시왈 한 대 있죠? 300페이지에 찾으셨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작을 소자 소상이에요. 그래서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하니라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잠룡 무룡은 이제 그걸 푸는 거죠. 잠룡 무룡은 양제하여 잠룡 잠겨있는 용이니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양이 아래에 있다. 양은 선이고 강함이고 쌤이고 올바름이라고 할 때 그것이 밑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쓸 때가 안 됐다. 양기 제하니 양의 기운이 아래에 있으니 군자 첨이하야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성덕 군자가 훌륭한 사람이 처비하야 미라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예요. 미미한 자리에 처하여 미가용나라 이 미자를 썼어요. 아직 쓸 수 없다는 거다. 근데 주자는 양은 굴을 말하고 한은 잠길 잠자를 말한다라고 본 거예요. 넘겨보세요.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네요. 건괘에서 이 상전은 상전은 총 6번 나와요. 잠룡이니 무룡이라 이렇게 했던 그런 거에 대한 풀이를 총 6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하는 것은 첫 번째 풀이에요. 현룡제전은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 밭 위로 뛰어오른 용의 모습이라겠지요. 그것은 덕시보야.
덕을 베품이 보는 넓다는 뜻이지요. 널리 덕이 베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여기는 견이라고 하는 그 현이라고 읽지요. 현어지상에 땅 위로 드러남에 덕화금물하니 덕의 그 덕화가 금물, 금불이라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물체까지 다 뻗어나가는 것, 덕화가 뻗어나갔으니 기시 이보야라 그 베풀미 이미 넓다는 거다. 거기 산재 이씨라고 읽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산재 이씨 말출을 잠깐 보시죠. 초지 양 제하자는 양기 잠복이 미추러지요. 초구에서 바로 앞에서는 양이 아래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양기가 잠복해서 물속에 잠겨 엎드려 있는 상황이어서 미추러지요. 아직 땅으로 나오지 않은 거고. 이지 덕시보자는 여기 두 번째 현룡제전 덕시보라 했잖아요. 덕시보라는 것은 양기 저현어지아야. 양기가 땅 위로 저현 드러나 보이게 되어서 보 급어물이니 널리 저 물건에까지 양기운이 미쳤다 말이죠. 그러니 차 이효는 지도야라. 이거는 초고와 구인은 이게 여섯 육효로 볼 때 이렇게 된댔잖아요. 이렇게 해서 위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밑에 두 개는 지, 가운데 두 개는 인, 맨 위에는 상인, 천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 구절은 전부 다 뭐와 관련이 있다?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초구는 땅 속에 박혀있는 상황, 구인은 땅 위로 올라선 상황이라 이거죠. 이제 구삼효에 대한 효상, 상이죠. 종일 건건은 반복도야오. 종일토록 건건하다 하는 것은 반복도야. 이 반복도라는 것은 도가 여기 있다면 도를 향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도로 돌아오고 다시 도로 돌아오고 반복적으로 도를 향해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진퇴 동식을 나서고 물러서고 움직이고 그치는 것을 필이도야라. 반드시 도로서 하는 것을 반복도라고 했다 이거죠. 본의는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 반복이라는 것은 중복 천행지의라. 중복해서 실천하고 실천하는 것을 여기를 반복이라고 했고 정전은 그 도를 중심으로 도를 떠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를 하는 거죠. 혹약재연이라는 것은 혹은 뛰어서 연못에 있다라고 했죠. 부사유에 대한 거죠. 진 누구야오. 진은 나서는 것이 허물이 없는 모습이다. 없는 거다. 근데 어떻게 나서냐면 저는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 양가이 지나야. 양자는 헤아릴 양자예요. 이게 나가야 되도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나서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헤아려서 나가가지고 적기시즌 그 때에 맞게 되면 맞춰서 나가니까 이 사람 뭐예요? 무구야라. 허물이 없는 상황이 된다.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이진이 가이진 불필진 이렇게 썼지요. 나갈 수는 있는데에도 꼭 나갈 필요는 없다 이거죠.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이렇게 불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간다 해서 잘못 될 일은 없다 이거죠.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인 상황이니까. 이제 비룡제천 어떤 상황이냐면 대인 조야오. 대인이 조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못 만들고 대인이라야 그런 것을 만드는 자리가 비룡제천의 자리예요. 대인지위는 대인이 한다는 것은 성인지사야라. 성인의 일이에요.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운봉호씨 말출을 좀 보겠습니다. 그 밑에요.
이지신인 이덕언이요 오지조는 겸덕여미연이니. 저희의 이 구이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덕시보라고 했죠. 덕을 베푸는 것이 넓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덕만 가지고 말한 거고, 여기 구호자리는 겸덕여위원이다. 덕과 임금 또는 천자 또는 사장 또는 회장 그런 자리를 가지고서 말한 것이니, 유기덕 무기위면 불감자이야기니, 즉 소위 조야라. 덕은 갖추고 있으되 그 지위가 없다면 감히 예와 악을 창작할 수가 없으니, 이 작자는 창작이에요. 즉 소위 조야라. 곧 그것이 바로 여기 질조자 창조라는 의미의 조자란 말이죠. 이 말은 어디서 나왔죠? 중용에 나와 있어요. 중용에. 중용에 자사가 중용을 쭉 편찬을 하면서 저 뒤에 끝자락에 가서 당신 할아버지가 공자님이시잖아요. 근데 공자 같은 그런 분은 덕은 갖추고 있지만 지위가 없기 때문에 천하를 이끌어갈 법칙을 창조를 못하신다라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을 여기서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잘난 척하고 떠들어도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만들지 못하잖아. 그 법이 뭐 악법이 좋은 법이 따져도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대인이라는 사람은 그런 능력과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야 창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는 유 자갸라. 여기 지을 조자는 지을 작자의 의미다. 이제 상왕의 위치에 있는, 회사로 말하면 고문의 위치에 있는 그 항룡유해라는 말 있죠. 항룡유해는 영불가소야라. 가득 찰 영자예요. 가득 차면 오래 가지 못한다. 뭐하죠? 가득 차면 이제 넘치게 되는 거지요. 영즉 변이니 가득 차게 되면 변화가 되니 유회하라. 뉘우침이 있을 것이다. 거기 진제서시왈 줄을 하나 보고 갈게요. 진제서시왈 영은 위 양극이요.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상구까지 영, 육, 이 양이 꽉 찬 거지요. 양이 극처에 간 것이고, 불가구는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음생이, 이 꽉 차면 그 다음에 변효가 되면 음생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력 10월달이 되면 순음월이 되잖아요. 곤궤가 돼요. 거기부터 10월부터 11월이 되면 동기달이 되면 일양이 시생해서 복궤가 되는데, 복궤부터 시작해서 양력 4월이 되면 순양월인 건궤가 돼요. 6궤가 돼서. 그럼 그때 되면은 뭐예요? 바로 그냥 오랫도록 4월만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음이 밑에서 생겨나기 시작하지. 5월달 되면은 천풍구 국궤가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영석 항자하고 여기 가득 찰 영자는 이 항자가 끝까지 올라간 거랬지요. 더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간 게 항이랬잖아요. 그것을 영으로 풀이했고, 불가구라는 세 글자는 유해, 뉘우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유해라는 글자를 풀이한 거다. 그러니 인지기 불가구이 방어 미항지선즉 유해제 무해의라. 이런 게 이제 주역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 불가구이 오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알아서 방어 미항지선 아직 극도로 올라가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한다 이거죠. 예방을 하게 되면 유회제 거기까지 갔을 때는 뉘우침이 있을 것인데도 미리 예방을 하니까 뉘우침이 없게 되더라 이거죠. 이런 게 이제 주역을 읽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항룡유해다. 야, 내가 끝까지 왔구나. 큰일 났구나. 이게 아니라, 아, 항룡유해라는 것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항룡이 되기 전에 내가 미리 방어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용구는, 용구라는 건 뭐랬지요? 여섯 양이 전부 다 변하는 거랬지요. 용구는 천덕은 불가미수야라. 하늘의 덕은, 하늘 덕이라는 게 뭐예요? 본래 강하고 부세잖아요. 그러면서 불가미수. 거기다 또 앞제비가 된다면, 머리로 내민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가미수야라. 응? 술을 해서는 안 된다. 용구는 천덕을 용구라고 했고, 천덕은 양강이니, 하늘의 덕은 양이 강한 것이니, 그 부 용강이 호선이면, 거기다 또다시 강한 것을 쓰면서 호선, 앞서기를 좋아하게 되면, 과의라, 허물이 있게 될 것이다. 거기 노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서 한번 우리 잠깐 볼게요. 동네 여씨와 거기를 잠깐 보세요. 동네는 누군지 아시죠? 여동네, 여조겸이라는 분으로 근사록을 주자와 함께 정리하신 분이 됐어요. 동네 여씨와 건자는 만물지수니, 이 하늘건자 건이라는 것은 만물의 수, 머리니, 비, 유시머, 수, 만물야라. 여기 비, 유심이라는, 유심이라는 두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수, 만물. 모든 물체의 머리가 되는 데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에요. 수, 위수이, 실, 미상이시야라. 그러다 보니까 이 건, 하늘이라는 것은, 건은 비록 머리가 되기는 하지만 실상 머리가 일찍이 머리가 된 적은 없어. 머리가 되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근데 노자가 절규 무수지의, 노자가 이 주역에 있는 여기 천덕은 불가위수라는 말을 여기 절규 몰래 훔쳐보고서는 보고서 뭐라고 말했냐면, 후기신이 신선이요. 그 몸을 뒤로 하고서 신선. 뒤로 하게 되면 신선. 몸이 저절로 앞서게 되고, 거, 기후, 그 뒤에 거쳐 하게 되면 내 소위 치기선. 그것이 곧 그 앞잡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그러니, 노자는 또 더 말을 연결하는데, 적수 불이수나, 흔적은 비록 머리가 되지 않지만 심실위수야라 하니, 마음은 실상 머리가 된다라고 노자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 관차 가지 노역의 공사지 변하느라. 여동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말을 볼 때 노자와 주역에서 말하는 공사의 분변을 볼 수 있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역은 자연이연으로 하늘의 도를 밝힌 거라 하면, 노자는 그걸 가지고서 인위적으로 앞서려고 하지 말고 뒷전에 쓰도록 해라. 뒷전에 쓰는 것이 곧 앞서는 방법이다. 라고 노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죠. 본의를 볼게요. 언 양강은 불가 위 물 선고로, 말하되 양으로 강한 것은 물 다른 물체의 앞제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로 육양 개변이 길이라. 그렇게 되면 여섯 개의 양이 다 변화가 되어서 길한 상황으로 가더라. 즉 모든 물체의 앞제비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음으로 변하는 거죠. 양이 다 음으로 변하니까. 천행 이하는, 저 위에 천행이 건하니 군자 이하야 자강부식하느니라 거기하는 천행이라는 것은 선유 위지 대상이라 하고, 선배의 우리 선비들이 대상이라고 하고,
잠룡 이하를 선여위지 소상이라 하니 후 방차라. 잠룡 이하는 선배들이 소상이라고 하니 뒤도 다 갔다 해가지고.